YTN 라디오 생생 경제. 안녕하십니까, 전진영입니다. 서울에서 역대 최고가 아파트 전세 거래가 나왔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가 지난 2월 19일 72억 원에 전세 계약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한동안 오름폭을 줄이면서 안정세에 접어들었는데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 등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전세 시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올해 대폭 오르는 종합부동산세도 전셋값에 영향을 줄 거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죠. 관련한 부동산 시장 현황과 전망, 잠시 뒤 생생 이슈 인터뷰 코너에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 뉴스에서 숫자는 절대 빼놓을 수가 없죠. 중요한 뉴스의 중요한 숫자인 건 알겠지만 큰 게 좋은지 작은 게 좋은지 또 오르는 게 좋은지 내리는 게 좋은지 아리송할 때가 많습니다. 봄 개편을 맞아 새롭게 선보이는 화요일의 코너 숫자로 보는 경제 잠시 뒤 2부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숫자를 중심으로 경제 이슈 풀어볼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역대 최고가 전셋집이 등장했다. 오늘 이 뉴스에 등장한 71억이라는 금액을 보고 이게 과연 전세보증금 가격인가 하면서 눈과 귀를 의심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특정 지역이고 특정 아파트에 억소리 나는 가격 상승이긴 합니다만 전세시장의 불안감으로 있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자세한 부동산 시장 현황과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71억. 네. 사실 좀 실감이 안 나는 금액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역대 최고가 전셋집이라고 청담동에 등장한 곳입니다. 이 집이 네. 도대체 어떤 곳인가요? 네, 청담동에 소재하는 사실은 그 가구수로 보면 8가구 정도로 아주 소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 금평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고급 아파트, 최고급 아파트로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름에서 우리가 브르넨 청담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브르넨 하는 게 아마 독일어로 본다면은 샘물 혹은 뭐 온천. 그래서 아마 청담이라는 단어와 잘 어울리는 장면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3.3제곱미터당 쉽게 말해서 평당 1억 원이 넘는 전세 가격으로서의 기록이 이제 2월 19일 날 거래된 것인데요. 이게 아마 전국을 통틀어 역대 최고액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매매가가 한강 주변의 사실 아파트 강남 지역에 평당 3.3제곱미터당 사실은 1억 원을 넘어서서 굉장히 시장에 놀라움을 안겨준 바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전세 가격 자체가 이렇게 금액이 그 71억이라는 금액으로 된다는 것은 대단히 사실 놀라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사실 매매 가격과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전세 가격은 대부분 아마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네. 이게 굉장히 주는 사회적인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놀라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좀 준비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일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 주는 의미가 뭔지를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걸 그러니까 전체 전세 시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뭐 특정 지역의 특정 건물에 네. 국한되어 있는 가격이니까요. 네. 그렇게 보내봐야 하는지 아니면 이게 전세 시장의 불안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봐야 되는지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지금 전세 시장은 우리가 이제 이사 대책이 올해 2월 달에 이사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어느 정도 상승폭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전세 가격 중에도 예를 들어 2018년부터도 보면 굉장히 20억대 이상의 고가 전세가 이루어진 건수는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번에 금액 자체는 굉장히 이제 큰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예. 전반적인 전세 시장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전주 대비해서 0.01%포인트가 더 올라간 0.03%를 보여주고 있고 수도권도 그
정도로 0.12% 정도에서 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사실 전세 시장은 좀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평당 저기 1억 원을 넘는 어떤 고가 전세가 사실 시장에 있어서 그렇게 익숙한 그런 모습은 아닌데요. 문제는 지금 전세 시장 자체가 이렇게 상승폭이 현재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의 상승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과 관련된 서울 시내의 여러 가지 호재로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예. 이사 대책 이후에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어떤 공급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의 어떤 계획들이 조금 차질을 빚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전세 시장은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약간 불안한 모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전세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이 되지만 이 초고가 전세 시장 증가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살펴봐도 올해 상반기에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20억 이상 되는 전월세 거래가 서울에서 133건이나 거래가 됐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5월 7일까지 해서 보증금 20억 원 이상의 전월세 거래 건수가 서울에 133건이라는 것은 전년 같은 기간에 전년 1년 전에 대비해서 본다면 1년 전에 한 91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한 네.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현금 규모의 전세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6월 1일부터 이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작년에 네. 이게 임대차 3법 가운데 이제 법은 개정이 되었지만 시행 자체가 1년간 유예가 되어 왔었는데요. 원래 6월 1일부터 이제 신고제가 시행되게 되면 전월세 거래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노출되는 그런 시점에 들어가기 전에 아마도 고가의 전세를 돈을 많이 현금을 가지신 분들이 세원 노출을 상당히 우려해서 거래를 조금 서두른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어떤 거래량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럼 전월세 신고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는 사실 이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과세 자료로는 활용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네. 뭐 실제로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나 시장에서는 좀 안 믿는 분위기가 좀 더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네네. 실제 지금 이제 이 전월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임대차와 관련해 가지고 뭐 확정 일자를 받는다든지 해서 충분히 외부에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도가 조금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얼마 전까지 임대 사업자 등록 제도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공개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지금 청담 그 물어낸 청담과 같이 아주 고가의 전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충분한 주택 구입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어떤 전체적인 자금 흐름이라든지 현금 보유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의 세원으로서 네. 어떤 세무당국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을 꺼려서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전월세 신고제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된다면은 네. 정부는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과거에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정책의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여줬다든지 네. 또는 지금 규제 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분양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무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이 전월세 신고제가 현재는 단순한 전월세 거래 부분에 대한 현황을 그대로 기록하거나 제출하는 것으로 머무르고 있지만 네. 틀림없이 이런 부분들은 과세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지금 공교롭게도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지금 정부의 이 재산세와 관련된 부분의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지금 많이 세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어쨌든 정부 조세 부분에 대한 어떤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그런 의미보다는 사실 부정적인 이용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우려의 눈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네. 그러면 과세 기준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다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 시장에서 좀 전망을 하고 있나요? 네. 지금 이제 실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전월세 거래와 관련해서는 만일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네. 임대인, 즉 집을 빌려주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지금 과세를 하게 되고요. 예. 또 임차인, 세입자였던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에 대한 향후의 과세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은 전세와 월세가 동일한 어떤 선상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요. 네. 사실 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 온전히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타인에게 사실 돈을 빌려주고 이자 대신에 그 해당되는 부동산을 이용하는 그런 그렇죠.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경우에 있어서 지금 임대소득과 관련해서는 전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부부 합산 3주택 이상의 경우에 그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세 두 채 정도를 전세를 주고 있는 경우에는 현재는 임대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2주택 이상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화될 경우에 이런 그 현재의 기준 자체가 좀 더 강화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는 만일 이런 부분 들이 그런 식으로 활용된다면은 네. 아마도 시장에서는 조세 저항도 생겨날 가능성이 저는 조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전월세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세수를 확보하는 데 지나치게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런 기준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가 필요한데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예. 지금 그 정부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나 혹은 재산의 기본적인 재산세의 최저 기준 자체를 6억에서 9억으로 상향하는 부분들이 많이 언급은 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그 후속 입법 절차로 이어지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 논의 단계로서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들도 과세가 본격화될 때에는 임대차 부분에 대한 이런 기준 부분들을 조금 더 조정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조정에 대한 그런 시장의 기대감은 좀 있을 건데 아마 정부에 대한 지금 불신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네. 크게 지금 의심의 의혹의 또 눈길로 보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임차인들 입장에서 그럼 좀 살펴보면요. 네네. 어찌됐건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이 되면 보증금을 보호한다는 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거 아닐까요? 아,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이제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에 이제 이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이 되면은 실거래가 부분에 대한 어떤 신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요. 네. 확정일자 부분도 자동적으로 부여가 되기 때문에 굳이 어떤 구체적인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온전히 이제 그걸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주변 시세와 비교도 사실은 이제 그 공식적인 그 자료들이 많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도 가능해서 아마 임차인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임대 시장에 있어서 본인이 좀 더 투명하게 또 그런 부분들을 갖다 제대로 임대 시장에서 적절한 어떤 시세로 충분히 그 물량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긍정적인 기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또 다른 부정적인 시각에서 말도 접근해서 본다면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행정당국의 조세 징수를 위한 편의적인 어떤 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는 점이 좀 있고요. 네. 현재 사실은 지금 임대차 시장 자체가 작년에 2020년도에 임대차 3법의 개정 이후로 사실 물량 자체가 많은 편이 아닙니다. 전세 물량도 많이 좀 줄어드는 그렇죠.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예. 지금 세입자가 몇 가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집주인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거나 요구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 그렇게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작용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점이 있고요. 네. 만일에 사실 이것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임대인이 이러한 신고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때
이게 과태료 부분이 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미신고를 할 경우에 과태료가 최저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예. 전세 보증금 세입자 입장에서 아주 고가의 전세 보증금을 제공을 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임대인 입장에서 집주인 입장에서 사실은 임대차 계약 자체의 노출을 굉장히 기피하는 경우에는 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정도를 감소하고서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마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꺼리는 그런 상황들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 전월세 신고제 이 부분들을 작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낙관하는 대로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우리가 조금 유의해서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긍정적인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예상할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 이런 부분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네네. 자, 또 위원님께서 나오셨으니까요.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기 기자회견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부분만 떼서 저희가 좀 살펴보면요. 일단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받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건데요. 네네. 이 부분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좀 4년 동안에 결국은 25번의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한 수없이 많이 반복된 정책을 통해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언급들이 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 결과를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깜짝 놀랐다.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시장에서 바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정도의 놀라움을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동안 정부의 정책을 믿었던 분들에게 사과를 한다든지 혹은 이 정책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많은 오류가 25번이나 말 반복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언급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지금 사실은 긍정적인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정책 기조는 앞으로도 뭐 변함없이 유지를 할 것인데 다만 일부 부분에 재조정 내지는 뭐 보완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생각과 국민들의 눈높이나 시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구나라는 그래서 보궐선거라는 굉장히 큰 정치적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이 조금 과도하게 표현하자면 대통령께서 그냥 말로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 잔치를 베푸는 정도로 또 말로서 충분히 모든 것을 다 상쇄시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있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나 국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전월세 신고제를 포함해서 앞으로 요즘 이 전세 시장의 전망이 어떤지 그리고 또 끝으로 어제 있었던 이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관련 언급된 부분까지 저희가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